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2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라.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두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부터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시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왕, 여람왕,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왕, 그리고 이세벨을 각각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고 심판이 그렇게 즉시 실행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이 심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당사자들이 즉각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동시에 심판을 받는다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보시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70명이 왕립학교를 다니면서 교육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책임지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탐욕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죠. 이제는 예후가 그들을 심판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70명의 아들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은 이 너희들이 기르고 있는 그 아들들 중에서 그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 한 명 뽑아서 너희 왕 위에 앉히고 너희 주의 왕에 앉히고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런 거예요. 무기를 들고 자신 있으면 나한테 와.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귀족들, 장로들, 선생들이요 한마음이 됩니다. 사오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린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는 확신이 있고 담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군대를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싸울 엄두를 못 낸 거죠. 누가 싸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십시오. 왕궁을 책임지는 자, 성읍을 책임지는 자, 교육 전체를 다 책임지는 자,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장로들, 모든 책임자들이 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기르는 70명의 아이들의 생명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예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바로 자신의 책임을 그 두려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순간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아들 중에, 우리가 기르는 아이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왕자들 중에 한 명도 싸울 만한 자가 없고 정직히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좋은 대로 다 하십시오.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내일 이맘때쯤, 네가 내 편이라면 내일 이맘때쯤 그 아들 된 자들, 이 아합의 아들 된 자들의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 너희들이 그동안 길렀던, 가르쳤던 그 학생들, 그 왕자들의 70명의 다 죽여가지고 머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합니다. 편지 한 통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그 교육을 책임지는 자, 성읍을 책임지는 자들, 정책을 책임지는 자들이 결정하는 것을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더라 하니라. 편지 한 통으로 아합에 속한 자들이 다 죽습니다. 심판의 당사자가 죽는 것보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래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속한 자들이 그 심판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의 속한 자도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경고의 편지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너희에게 속한 자들은 안전하냐 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자가 누가 있을까? 그의 주를 위하여 싸울 자가 누가 있을까?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냐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 학교를 다녔습니다. 최고의 국립 왕립 학교예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문제는 단 한 사람도 그 중에 어질고 정직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를 위하여 싸울 자가 없다라고 그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이왕에 노력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좋은 기회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비리그를 들어가고 명문대학을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아이비리그의 대부분의 대학은 인본주의에 깊이 뿌리 내린 교육을 실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요리하는 요나단 보셨어요? 이거 보세요. 관심이 없어. 위지원 TV라는 채널 있는 거 아세요? 네, 저희 선한목자 교회 학교에서. 참 귀한 채널이더라고요. 제가 요리하는 요나단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찾아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상한 뉴스만 보지 마시고 위지원 TV를 찾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요리하는 요나단이 뭐냐면 아이들의 고민거리를 이게 사연을 보내면 그 고민거리에 해당하는 좋은 음식,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목사님이 나와서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심어주는 프로그램 너무 재밌어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고민의 1번은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 스트레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공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말씀을 심어줘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학교가 저희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또 굉장히 유명한 국제학교 있잖아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을까, 세상에서는? 어디에 보내는 것이 더 성공한 것입니까? 저는 진짜 왕립학교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을 알려주는 학교, 진짜 왕의 말씀을 먹이는 학교가 저희 교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기도하셔야겠죠. 요리하는 요나단 찾아서 보십시오. 아합에게는 아시아 요람을 포함하여서 7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시아는 죽고 그렇게 요람도 심판당해 죽었는데 70명까지도 다 그렇게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없이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없이 그렇게 다 심판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다 한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손에 의해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청소년 마약 범죄가 5년 새 5배 증가했다 그래요. 경악할 만한 일이 최근에 있었죠. 학원가에서 음료에 마약을 타서 그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음료인 줄 알고 먹은 그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협박 전화를. 너의 아이가 지금 마약 먹었으니까 돈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경악할 만한 범죄이죠. 네.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은 끊임없이 죄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 학생인권조례가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에 영혼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을 누가 죽음의 심판 앞에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주시는 이 경고의 편지,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가장 문제는 저였어요. 어제도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온통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도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리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봅니다.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는 아이들 보면서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핸드폰도 이기지 못할까?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어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걸림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TV에서 찬양을 틀어놨어요. 찬양을. 이거라도 하자. 한번 찬양을 애들한테 한번 매겨보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아주 작은 시도를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도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아마 머리를 식히려고 했을 것 같아요. 어제는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애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옆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눈은 핸드폰에 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첫째 아이한테,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예, 딸아, 아빠는 너를 핸드폰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 너의 삶을 주님께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양이 뭐였냐면 내 삶을 깨뜨립니다. 이런 찬양이 나왔거든요. 내 삶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린다는 내용이에요. 너도 그렇게 주님께 바쳐.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거의 영혼 없이 이렇게 흘려듣더라고요. 저희 아들한테. 그래도 얘 아들 둘째는 좀 눈치가 있어요. 둘째라서 5학년인데 시온아, 너의 삶을 주님 앞에 바쳐라 했더니 걔는 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기를 원해요. 이제 예후가 사마리아로 이제 달려갑니다. 이제 본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또 죽잖아요. 억울하게. 근데 그들에게 속한 형제들이 또 왔나요? 근데 이 형제들이 너희 어디 가냐 했더니 양털 깎는 집중 웅덩이에서 그 사람을 한 40명을 만나는데 지금 문안 간다는 거예요. 문병 간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도 문병 왔다가 죽었잖아요. 억울하게. 근데 그에게 속한 자들도 왕자들에게 지금 문병 간다는 거예요. 태후에게. 이세벨과 이세벨의 아들들에게 문안가. 이미 다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모르고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 아시아에게 속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후가 그곳을 떠나 사마리아의 바알 숭배자들을 완전히 척결하러 가기로 이제 해요. 가는 길에 이미 아시아에 속한 자들도 다 죽이고요. 가는 길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15절에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호나답이라는 사람 만나요. 레갑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레갑 족속은요. 광야에서 경건함을 지키면서 금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여호나답을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새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렇게 금욕하면서 살던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끝까지 그 경건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들과 함께 예후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병거에 딱 태웁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의 병거에 태우니. 그러니까 더불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협력하여서 바알을 이제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 손을 잡을 자, 그의 마음이 진실한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막 추진력은 있었어요. 예후는 막 엄청나게 추진력 있는 사람이에요.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막 거침이 없는 자예요. 근데 경건함을 지키고 관대하고 인애가 많은 여호나답과 손을 잡아서 이 일을 같이 실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진실하고 경건한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후와 여호나답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처단하고 완전히 멸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입니다. 백성을 다 모으고 큰 제사를 연다고 공포해요.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성대하게 열겠다는 거예요.
아합보다 더 열심히 내가 바알을 섬기는 자야. 다 모여봐. 한번 제대로 한번 제사를 지내보자.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의 관계단 자들 다 모아놓고 오니까 단체 티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요. 예복을 줬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여기 굿즈도 주네. 티를, 티셔츠도 하나로 다 모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다 빼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싹 빼놓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큰 제사를 막 엽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겠어요? 예. 그렇게 크게 성대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들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거기서 사라져요. 80명의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이 들어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입니다. 일을 한 이후에 바알의 신당의 목상들을 다 불사르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어버립니다. 바알 세부비 파리의 왕이란 뜻이었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그곳을 완전히 그냥 똥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통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예언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바알과 그 바알들에게 속한 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바알과 아스다롯 선지자 850대 1의 전투를 연상케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통쾌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이 정직하다 내 앞에서 4대까지 그 왕조를 이어가기를 이렇게 결정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예후도 한 가지 개혁을 또 하지는 못해요. 완전하게 다 개혁하지 못해요. 2% 부족합니다. 31절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를 보세요. 마지막까지 국민 예배 처소였어요. 이 여로보암의 단. 베델과 단에 있었던 그 제단을 헐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모든 우상을 당대에 다 파했어요. 당대 자기가 볼 수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 다 죽였어요. 다 심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음 세대로 그 예배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 당대에는 그 일을 했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온전한 개혁은 아니었어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32절, 33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 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까지 예배가 이어지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단을 헐지 못한 이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마음에 전심으로 개혁을 끝까지 이루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중에 동쪽 땅을 다 아람에게 빼앗기게 하십니다. 점점 영토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학교에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계속 하향 추세였습니다. 거의 50%가 줄었대요. 지난 5년 새, 10년 새 50%가 줄었대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2030년에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지금 현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90%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참 놀랍게 우리에게 귀한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현상이고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 흩어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럼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전센터를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동쪽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로 이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 있는 주님 앞에서 열심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손을 잡고 이 일을 같이 감당해야 합니다. 예호와 여호나답이 손을 잡고 감당했듯이요. 한 사람이 몰고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다음 세대를
있는 그 예배를 이어가기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일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너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이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왕의 자녀들로 그렇게 양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에서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주께 속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무나 힘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관심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위하여서만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아버지 내가 속한 곳에서 아버지 나에게 속한 자들에게 아버지 그대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이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단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학교와 교육기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을 더욱 많이 세워주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아버지 빼앗기는 일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 속한 다음 세대들 아버지 길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선한 목자 교회가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소를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주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아버지 지혜와 은혜로 아버지 양육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